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 게임 운영 방법에서 서버가 서브를 놓고 난 다음에 베이스라인에서 플레이를 펼치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테니스의 특징이 강력한 서브하고 포핸드 그라운드스트록 양손 백핸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서브핸드 발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에서 브레이크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수들은 서버 후에 베이스라인을 플레이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서브핸드 발리를 꼭 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은 서버 후에 베이스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펼쳐서 서비스 게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서브 넣는 사람의 역할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서브를 강하게 넣어 주셔야 돼요. 있고 스핀 서브를 넣을 수 있고 또 에이스를 넣을 수 있는 서브를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서브를 넣어야지만이 앞에 있는 전이가 포칭을 나가 득점할 수 있거든요. 서브가 좋으면은 여러분들 스트로크 플레이를 펼칠 때도 유리하다는 것이죠. 세컨 서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서브보다는 되게 약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서브핸드 발리하면 발 밑에 리턴 여러분들 상대방 리턴에 해가지고 실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세컨 서브 베이스라인에서 서브 넣고 안 들어가고 스트로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서브 놓고 난 다음에 세컨 서브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 리턴 오면은 그 공을 잘 깊게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발리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서브를 강하고도 다양한 서브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브를 잘 놓고 난 다음에 스트로크를 하는데 스트로크 플레이를 어떻게 펼칠 것이냐. 자, 여기서 보면은 디스코드에나 에드코트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포핸드를 잘 친다고 여러분들 가정할 때에 그러면은 서브를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서브를 놓고 난 다음에 포핸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을 때 뒤에서는 여러분들 앞에 전위가 득점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첫 번째가 뭐냐면 베이스라인 깊숙하게 다 스핀을 걸어서 깊숙하게 보내야 돼요. 어떤 깊어야지만이 서비스 라인에 올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전위한테 공격을 한다든지 다시 네트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깊숙하게 보내라. 이때도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자신있게 전위가 나오더라도 자신있게 스트로크를 널리 플레이를 펼쳐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로브나 다양한 또 다른 상대방의 전위를 흐트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놓고 난 다음에 서브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있는 전위는 어떻게 하느냐. 전위하고 약속할 때 전위는 적극적으로 포칭을 나가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베이스라인에서 서브 놓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스트로크 플레이를 펼치면은 전위는 패싱 샷을 의식 안 하고 그냥 나가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베이스라인에서 설사 빠져나가더라도 뒤에서 서브 놓고 머물기 때문에 그걸 커버할 수 있어요. 커트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커버하고 난 다음에 스트로크 플레이를 펼칠 수 있어요. 충분히 전위가 마음 놓고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스트로크 플레이를 충실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전위가 나갈 수 있는 스트로크를 펼치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서브 놓고 난 다음에 스트로크 플레이 펼치잖아요. 그럼 우리 전위가 나가요. 나가다 보면은 전위가 득점할 수도 꼭 득점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공이 이제 로버가 온다든지 패싱이 됐을 때는 우리 뒤에 있는 서브 놓고 난 다음에 플레이가 적극적으로 스트로크 플레이를 펼치는데 수비적인 역할도 해주면서 지금처럼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또 스트로크로 득점할 수 있어요. 뒤에서 충분히 득점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타 코스를 통해 가지고 또 과감하게 공격을 펼쳐 가지고 스트로크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인 예를 들어가 우리 전위가 앞에 나갔을 때 뒤에서 커브 플레이를 충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수비 역할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득점한다든지 또 전위가 포칭하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를 충실해주는 것이 서브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서브의 역할이에요. 오늘 이제 앞서 선수들의 여러 세 가지 사례를 보고 그리고 제가 서브 후에 베이스라인에서 서브가 펼치는 어떤 그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트에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서비스 게임 지킬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